니드 포 스피드. 제가 이거 스팀에서 77,000원짜리를 3,000원 주고 샀어요. 지금 스팀 아이디가 있는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99% 할인이니까. 이거 뭐지? 머스탱인가? 이거 뒷모습 머스탱 라이트가 아닌데? 테일램프 이거? 여러분들 이거 테일램프 그 쏘나타 거 아니에요? 머스탱이 아니라 폴스타라고요? 폴스타. 헷갈리게요. 와, 바디키트 뭐야? 와, 자동차를 보시면은 완전 거의 붙인 게 마냥 바닥으로 눌렀어요. 타이어 옆으로 뺀 거 보세요, 이거. 이쪽으로 오른쪽. 그리고 운전이 굉장히 쉬워요. 자, 여기서 부스터. 니드 포 스피드 같은 경우는 운전 난이도가 굉장히 낮고요. 부스터까지 있고 그래픽도 굉장히 화려하고 반짝반짝하고 아케이드성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운전 너무 쉬운데? 아, 더크루랑 비슷한 계열인가? 제가 더크루는 안 해봤거든요. 오른쪽. 어우, 차 부서지는 효과까지 완벽해. 지금 제 자동차가 살짝 박살이 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미션 클리어. 어, 뭐야, 경찰. 어이, 안 돼! 사람 살려! 살려줘! 그래도 범죄자들! 안 돼! 오 마이 갓! 이 GTA인가? 캐릭터를 고르세요! 오 마이 갓! 캐릭터, 여러분들 누구를 원하십니까? 당신의 주인공을 골라주세요! 자, 바로 이분입니다! 바이스시티 주인공! 구입 클릭! 아, 역회로 고르라고요? 아, 이미 늦었습니다. 빡빡이는 없어요! 제가 차를 고르는 거예요? 얘가 포드 머스탱 65년식 M3! 안타! 니산 180! 오 마이 갓! 쉐보레 카마로! 오 마이 갓! 슈퍼차저까지! 구입 클릭! 어, 왜 안 돼? 아, 누구도 건드려서 안 된다고? 어, 알겠어. 머스탱 가자. 구입 클릭. 잘 골랐구만, 아주 그냥. 아니, 이게 마우스가 안 움직이고, 제가 패드를 쓸게요, 이제부터. 제가 전체 맵을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바로 니드 포 스피드의 세계관. 윌리 된지 봐주세요. 아, 못 참지. 준비하시고, 윌리 스타트! 아, 아쉽게도 윌리가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잇! 범퍼 맞추기! 용량이 그렇게 무겁진 않았거든요? 이게 몇 기가였지? 한 30기가 40기가 했던 것 같은데? 니드 포 스피드는 오락실 가서 그 100원 넣고 하는 게임 알죠? 자동차 조작이 굉장히 쉬워요. 출발! 제가 오른쪽으로 돌려요. 냅두면은 지가 다시 오른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차량 조작이 굉장히 아케이드성이 강합니다. 좀 전까지 운전 쉽다고 했는데 얘는 왜 이렇게 운전이 안 되지? 아, 요즘은 오락실 게임이 500원짜리 두 개 놓고 해야 된다고요? 아니, 뭐 이렇게 비쌌어? 라떼는 말이죠, 100원짜리 하나 놓고 그 스노우 뭐지? 그거랑 어? 철권 어? 메탈 슬러그 그런 거 했는데. 아, 스노우 브라더스 아시는구나. 아, 여기 틀딱팸 뭐? 아니, 농담이고요. 저랑 이제 동년배분들 많이 계시는군요. 미션 클리어 여기까지. 나름 재밌어요. 주유소, 주유소가 보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주유소를 박아! 그렇다면 폭발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 이 사람들, 이거 오픈월드 게임입니다. 제 맘대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길거리에 시민이 한 명도 없다는 거. 온라인 들어가 볼까요? 온라인 개판이라고요? 그건 못 참지. 일단 지금 온라인 넘었고요. 여기가 온라인이야? 전봇대 때 나쁜 사람같이라고 날 바닥에 지마. 아랍 드립트, 아랍 드립트. 오우, 이 소리. 앞에 이거 니산 370이죠? 제가 자동차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 350Z인가 370Z인가 외형만 봐서는 저는 구분을 못하겠어요. 어, BMW도 5시리즈랑 3시리즈랑 7시리즈랑 구분을 못하겠어. 그냥 뭐가 더 큰가 자로 재봐야 돼. 여기서 우회전. 아랍 드립트. 우리 팀 1 추브라트. 르르르라. 초반에 휠스핀 출발 잘 못해요. 왠지 이거 운전하면은 이 도시를 다 부숴버리고 싶어요. 이 아름다운 반짝반짝한 어 도시. 나쁜 사람 같으려고. 이런 나쁜 나무, 나쁜 견인차, 나쁜 시민차. 경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레이스가 끝나면 원래 경찰이 따라와요. 이거 그타 6 맵이랑 똑같다고요? 그타 6 해보셨나요? 아, 이런 배경 그래픽. GTA6가 나올건데 지금 5 사면 호구인가요? 아, 6 곧 나오죠. 아, 6가 이제 일주일 뒤에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 그렇죠. 아, 농담이고요. 지금 5 사도 본전은 한 2-3년 뽑습니다. 근데 2-3년이면 여러분들 그때 GTA5 안 하고 있어요. 설마 연료도 채워야 돼? 이런 디테일. 자, 주유소에 도착을 했고요. 기름 어떻게 넣죠? 아이, 날 화나게 하지마. 잠시만요. 아이, 죄송합니다. 안 들어가죠? 그냥 갑시다. 아, 차 수리하는 데라고요? C키 눌러서 1인칭도 가능하다고요? 오, 1인칭이다. 근데 화면이 이 차량 내부를 보여주진 않아요. 아, 네, 경찰이다 이런 젠장. 일단 경찰을 떼고 생각할게요. 제가 경찰 때는 게 GTA5에서 맨날 하던 거라 고인물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이 운전을 불편하게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몸통 맞추기 세야. 집에 가세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유턴해서 집으로 가시면은 미션 클리어, 별을 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경찰이 나보다 빠른데? 드리프트! 오른쪽으로 간척하면서 직스윙. 됐어, 당신들은 날 따라올 수가 없어. 내구도 감수해 조심하라고요? 내구도? 아, 제 계기판 옆에 제 체력... 아이! 아하, 미안합니다! 그러게, 어? 평소에 나를 쫓지 말았어야지. 어? 다 당신이 자초한 거야, 이게, 어? 드립트!
드리프트 드리프트 나이샷. 이것이 바로 그타의 짬밥. 그래도 경찰에 총이 없는 게 어디요. 레이스, 아 드디어 한다 레이스. 이제 준비하시고 출발하트. 처음에 풀악셀 밟지 말고 악셀에 반만 밟아야 돼요. 이게 머슬카라서 미끄러집니다. 이게 근데 지금 개조가 전혀 안된 차량이라서 부스터가 없어요. 야이 나쁜 사람아. 아랍!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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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임마!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라고! 아니 코스가 여기가 아닌가? 여기 맞죠? 아 체크포인트 안 찍었다! 안돼! 망한 것 같은데? 체크포인트! 아 경찰 따라온다! 아 또 체크포인트 놓쳤어. 날 화나게 하지마. 잠시만요. 아 체크포인트 찍었는데 왜 또 안 찍힌 거야 이런 젠장. 잠시만요 다시 돌아갈게요. 여기 체크포인트 찍어주시고요. 아 여기 아니잖아. 여러분들 제가 밤눈이 어두워요. 이 시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가지고. 어? 미션 클리어 꼴등. 그리고 주유소에 가서 자동차를 수리해볼게요. 여기 오면 차를 붙일 수 있다고 했어. 오! 수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물 한번 들어가고 싶은데? 침 테스트 스타트! 물에 앞바퀴만 담궈볼게요. 진짜 담고 싶은... 아 안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준비하시고 아이스크림 때려! 아이스크림! 미션 클리어!